어서 오세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나 이런데 처음 와봐요. 진짜 멋있다. 저 감탄 그만하고 빨리 와요. 아저씨 이쪽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응, 그래. 그만 좀 두리번거려. 사람들 보고 웃겠다. 아빠, 여긴 꼭 식당이 아니라 무슨 궁궐 같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순정이는 이런 데 와볼 기회가 별로 없었겠구나. 그러니까 누가 데리고 왔냐고. 아빠가 데리고 왔어? 애인이 데리고 왔어? 아빠는 이런 데 와봤어? 어, 뭐 젊었을 때 직장 생활하면 이런 데 올 일도 있지. 나도 묵밥집 열심히 해서 나중에 꼭 이런 식당의 주인이 돼야지. 에피타이저 와인 나왔습니다. 이제 부엌까지 기웃거리며 사람을 감시하더라고. 좀만 더 있으면 앞치마까지 입고 나서서 아버지 밥은 자기 손으로 해바치겠다고 하겠어. 워낙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분이니까. 왜? 겁 좀 주지 그랬어? 맷집이 세져서 웬만한 말은 끄떡도 안 해 이젠. 그래? 위회장이야? 벌써 다섯 번째 전화질이야. 엄청 보고 싶어서 그러신가 보죠. 보고 싶긴 다 늙어서. 아 그래도 서방님 전화인데 얼른 받아보세요 사모님. 여보세요 저예요. 아니 지금 주방에서 막 나와서 받는 거예요. 아, 나도 보고 싶어요. 아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들어갈게요. 나도 사랑해요. 곧 출발할 거예요. 이따 봐요. 나이 들어서 이것도 못해 먹을 짓이군. 뭐 하고 서 있어? 주방으로 간다니까. 아이고 가시죠 사모님. 맛있다. 그치 아빠? 그래 맛있구나. 이런 거 어떻게 만들지? 아, 진짜 주방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아, 뭘 이런 걸 자꾸 줘요. 어? 벌써 나 배부르려고 하는데? 정신없긴 정말. 원래 이렇게 먹는 거예요. 코스리 처음 먹어보나. 정말요? 어, 그러게 말이야. 기회가 없었나 봐. 아, 진작에 데려다 한번 먹여줄걸. 아, 이러니까 내가 매우 불우한 어린 시절을 산 사람 같구만. 저 아저씨, 입맛에 맞으세요? 어, 덕분에 아주 맛있게 먹고 있네. 천천히 뭐든지 다 드세요. 자기가 주인처럼 말하네. 내가 그 정도는 되지. 자기가 뭔데. 쟤는 지금 손님들하고 수다를 떨고 서 있어? 이거 너무 맛있다. 아 진짜.
아는 사람들인가 보네. 시장에서 배달하다 알게 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성격은 좋아서 하여간 이 지경에 아는 사람 데려다 먹이고 싶을까? 귀엽잖아, 저런 점은. 그럼 메인 요리는 다 나왔습니다.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그래. 배달할 때랑은 완전 분위기가 다르네. 저런 모습 보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 한국대 나왔다고 했나? 그래도 기특하다. 이런 직장 섭섭할 수도 있을 텐데 아주 행복한 얼굴로 열심히 하네. 다 나왔습니다. 다 된 거예요?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빠는 사회감으로 점 찍고 싶은데? 안 돼! 큰 아줌마가 그러는데 까칠한 남자 만나면 여자 평생 고생한대. 저 친구가 뭐가 까칠해? 은근 얼마나 까칠한데. 집에 일 있어서 컨디션 안 좋으면 바로 그냥 팩 하고 나와버려. 까칠한 성격. 남자는 무조건 수다분 해야 된대. 야, 큰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 수다분 하기로야 큰 아저씨를 누가 당하냐? 괜히 남의 딸 인생 고달프게 만들려고. 그건 그러네. 아빠, 우리 이 포도주 좀 더 달라고 할까? 비쌀 텐데. 폐되잖아. 그런가? 얻어먹는 건데 그냥 주는 대로 먹자. 그래. 더 마셔. 아빠, 이것도 먹어봐. 어, 그래. 너도 먹어.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약이 안 됐다니요.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손님? 분명히 예약을 했는데 예약이 안 됐다잖아요. 죄송합니다. 몇 분이시죠? 네 사람이요. 신속하게 자리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손님들 휴게실로 안내해드리고 애프타이저 와인 특별하게 서비스해드려요. 저희 매장이 보유하고 있는 최고급 와인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자, 이쪽으로 오시죠. 들어오시죠. 지금 손님들 예약했다는 시간에 카운터에 누가 있었는지 즉시 확인해서 내 방으로 들여보내. 유민수 씨입니다. 뭐야? 그럼 천천히 드세요. 어, 그래. 너무 예뻐서 먹기가 아깝다.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나? 유민수 씨 생각엔 잘못한 게 없는 모양이지? 죄송하다 소리도 안 하는 걸 보니? 적당히 하시죠. 손님들 보십니다. 예약 손님이 자리가 없어서 화가 났어. 이건 동네 식당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죄송합니다. 난 죄송하다 소리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싫어한다니까. 죄송할 일을 왜 자꾸 하나? 민수 씨 왜 그러지?
순정아, 집에 가자. 어. 민수 씨가 뭘 잘못했나 봐. 당황했겠네. 지금 당장 내 방으로 따라와! 아빠, 가자. 어, 그래, 가자. 저, 우리 그만 갈게요. 잘 먹었어요.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요. 아니야. 사장님 부르신 것 같은데 얼른 들어가 봐요. 여기 손님들 이미 계산 끝내셨습니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괜히 저 때문에. 어, 아, 아니야. 고마웠네. 아빠,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들어가 봐요.